지난 슈룩 9화를 보고 데뷔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태소형을 이용해 황귀인을 친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였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성남대군의 소문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의성대군의 소문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데뷔가 태소형을 시켜 궁궐 밖에 소문을 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슈룹 9화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중전은 영의정을 만나 데뷔가 성남대군을 죽인 후에 그 누명을 영의정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충격에 빠진 영의정은 황귀인과 데뷔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태소형이 먼저 와 있었죠. 이때 태소형은 데뷔에게 꽤 충격적인 소문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귓속말로 말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소형이 데뷔전 밖으로 나가면서 황귀인과 마주쳤을 때 그 소문의 내용이 황귀인의 것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태소형이 평소와는 달리 황귀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뭔가 더 당당한 듯한 행동을 보였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데뷔가 태소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태소형이 저작거리에 방을 붙여 소문을 낸 그 충격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인 만큼 본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높고도 높은 궁궐 안은 선왕의 장례가 한창인데 구슬픈 곡소리 들리는 밤에 남몰래 궁을 나서는 여인 하나, 상복을 입은 여인 멈춘 곳에는 지압이 아닌 외관 남자 서 있네. 그날 밤에 잉태된 아이는 용이 아닌 이묵이라네. 임금의 씨가 아니라네. 와우,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동안 황귀인과 권의관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설마 했었는데 권의관이 의성군의 진짜 친아비였네요. 그런데 황귀인도 정말 대단하네요. 지아비도 있는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선왕의 장례식 때 저런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다니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20년간 알고도 침묵한 데뷔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영의정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 소문 하나로 데뷔가 이번 경합에서 의성군과 황귀인을 버렸다는 것은 확실해졌네요. 중전이 밉다는 이유만으로도 친손자까지 죽이려 했던 데뷔가 의관의 자식을 왕의 자리에 앉힐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데 데뷔도 황귀인을 너무 쉽게 본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황귀인은 의성군이 세자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이미 오래전부터 권의관과 영모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인 세자를 담당했던 토지 선생 역시 데뷔에 대한 복수 때문에 이 일에 가담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0년 전 강원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죽을 뻔했으니까요. 참고로 그때 토지 선생의 아들도 불에 타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아무튼 황귀인은 세자 독살 때처럼 아버지인 영의정 몰래 권의관을 움직여 영모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데뷔는 왜 태소형을 시켜 이런 망측한 소문을 낸 것일까요? 아마도 데뷔는 중전을 이용해 황귀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차도살인을 언급한 것이겠죠. 그러다 황귀인이 중전과 동기어진이라도 하면 더 좋을 테고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데뷔는 자기 뜻대로 보검군을 국본의 자리에 올리고 단순한 태소형을 중전의 자리에 앉혀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중전 또한 권의관과 황귀인이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또한 세자가 머물던 동궁전에 권의관을 소개시켜준 이 또한 황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중전 입장에서는 세자를 죽인 그들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전도 데뷔도 황귀인이 영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갑갑하네요. 하루빨리 개성대군이 이 사실을 중전과 아버지에게 알려야 할 텐데 말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